안녕하세요. CRO TV 아나운서 양한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생식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 생식 독성 시험의 초기 단계인 세그먼트 1, 수태능 및 초기입의 발생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그먼트 1인 수태능 및 초기 배발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수태능은 저번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네. 아이나 새끼를 베는 능력, 그리고 초기 배는 정자가 난자에 침입해서 수정란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수태능 시험은 암수 동물에게 교배 전부터 교미, 그 다음에 착상까지 시험 문제를 투여해서 암컷과 수컷의 수태능, 그리고 배자와 착상이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일반 독성 시험은 전반적인 걸 확인했다면 생식 독성 시험은 요 생식기에 관련된 독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 맞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컷 및 수컷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교배 전부터 시험 물질을 투여한 다음에 그리고 암컷을 암수를 한 케이지에 넣어서 교배시키고 네. 그 다음에 생식 세포의 성수, 그다음에 교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 후에 교배 확인 후에는 생식 세포의 수정이나 착상 단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5주, 6주 정도 된 실험 동물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좀 더 성숙된 그런 동물을 사용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생식 독성 시험은 성숙한 동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7에서 8주령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네. 보통 한 군당 16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복 독성 시험 할 때는 4개의 군이 되거든요. 아, 4개의 군, 대조군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40마리. 네. 그리고 그럼 80마리. 네. 그리고 정확합니다. 네. 3, 4, 12. 네. 그 다음 12. 그럼 24. 네, 맞습니다. 한 군당 10마리였는데 생식 독성 시험은 한 군당 16마리로 더 많네요. 네, 16마리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군을 나눠서 수컷은 4주 전부터, 암컷은 2주 전부터 시험 물질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왜 수컷은 4주 전이고 암컷은 2주 전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컷은 정자 생성 기간이 보통 9주 정도라고 생각하고 9주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자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4주 전부터 시험 물질을 투여하고요. 암컷도 충분히 그 성주기 때 생식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2주 전부터 투여를 진행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까지 투여를 하는 걸까요? 네, 보통 교배 종료 후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 그 시기까지인데요. 암컷은 임신 약 6일까지 투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신 15일경에 부검을 실시합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암컷 부검할 때까지 투여를 진행하고 그 다음날 수컷도 같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착상까지 그리고 초기 배아가 발생될 때까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여 기간도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평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 독성 시험처럼 일반 증상이나 체중이나 뭐 여러 그 맞아요. 항목들은 우리 막 안구도 네. 보고 체중도 재고 네. 뭐 기온 체온도 재고 네, 네. 그런 걸 했었잖아요. 변도 보고 체온이랑 네. 다시 할까요? 네. 그런 일반 증상들을 관찰하고요. 그에 이제 수태 능력에 약간 초점을 더 맞춰서 수컷 같은 경우는 생식기인 고환이나 부고환에 대해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는 난소나 자궁 에 대해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수컷 같은 경우는 정자 분석을 통한 정자 검사, 암컷 같은 경우는 성주기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매트의 정자 사진입니다. 무서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정자 있죠? 올챙이 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갈고리 같이 생긴 그런 정자네요.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머리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이런 특징이 좀 있으니까 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컷의 성주기는 발정 전기, 그다음에 발정기, 발정 후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암컷의 경우는 발정 기준이 약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시험물질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교배 전부터 교배할 때까지 이 성주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 수컷은 정자 검사, 그리고 암컷은 성주기 검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험동물에서도 이런 검사가 가능한 걸 몰랐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 밖에 다른 평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착상에서 초기 배아가 생성되는 단계에 시험물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암컷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를 해서 착상 상태도 확인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시험까지 있군요. 네. 다시 한번 실험 동물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태능 및 초기 배 발생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세그2에 해당하는 대퇴자 발생 독성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식 독성 시험의 맨 초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요. 다음 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